저에게 있어서 독서란 어떻게 보면 삶 자체라고. 제가 좀 내향적이고 좀 사람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상당히 좀 높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 복지관과의 인연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제가 학교 다닐 때 예전에는 서클이라고 그랬어요. 요즘은 이제 동아리라고 하는데 그 서클이 뭐냐면 책을 읽고 토론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일을 하지만 저는 편집부를 맡아서 했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복지관에서 면접을 봤는데 홍보 담당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님이 뭘 하시냐 그러니까 책 읽고 떠드는 곳에서 편집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 됐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책을 읽고 이렇게 했던 거가 어떻게 보면 복지관에 취업을 하게 된 그런 또 계기도 되고 그렇게 인연이 돼서 복지관에서 홍보 담당을 했는데요. 이제 한 달에 한두 번씩 그 당시 관보인 성지를 교정하러 나가면 이게 지하철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무료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신문을 읽다가 그 다음에 주간지를 읽다가 이게 좀 아니다 그래서 그냥 생활 실용서, 자기개발서 뭐 이런 거를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조금 습관이 됐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학원을 이제 진학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주간지를 이렇게 그냥 쭉 읽었는데 2-3주 전에 읽었던 그 내용이 대학원 논술고사 시험 문제였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걸 쓰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도움이 됐고 또 이제 90년대 초반에서 한 중반으로 넘어갈 때 이제 어떻게 보면 컴퓨터가 막 보급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그때 우연히 엘빈 토플러로 기억을 하는데 권력 이동이라는 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는 뭐 컴퓨터 세상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맥락상 뭐 그런 이야기가 있고 내용은 좀 어려웠지만 컴퓨터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갖고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된다는 그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기초로 복지관의 전산화 계획을 한 장 조금 넘는 건데 1단계, 2단계, 3단계를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 읽은 내용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런데 몇 년 뒤에 그건 제가 잊어버렸죠. 왜냐하면 또 우리 담당 선생님이 있으니까 우리 그 담당 선생님한테 제가 그걸 주고 다른 부서 갔다가 이렇게 왔는데 그거를 다시 보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냥 막연히 1단계, 2단계, 3단계 써놨는데 그거대로 우리가 전산화 작업이 계속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읽었던 그 책 한 권이 저한테 굉장히 영향을 주고 또 우리 복지관에도 굉장히 분기점이 됐던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관장이 되게 된 발판이 된 그런 기회가 또 한 번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이제 확대 간부 회의를 했는데 그때가 한 5-6년? 6-7년 정도 된 거 아니에요? 96년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가을에 이용료 책정에 관련된 거로 그 확대 간부 회의에서 쟁점이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말씀을 나누시고 막 이러는데 이제 처음에는 그냥 어르신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가만히 들어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일본에서 사온 지역복지론의 그 끝부분에 읽었던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그래도 한 40분간 제가 참았어요. 참았는데
시계를 보니까 곧 조금 있으면 퇴근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대바라졌어요. 손을 들고 관장 수연님, 제가 이 우리 지금 요 회의 토론에 이렇게 조금 도움이 될 그런 자료를 한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보래요. 이용료 책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원가 기준으로 들어간 비용에 대비해서 가격을 매기는 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우리 실입이 있잖아요, 그죠? 양질이지만 저가로 싸게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부분이 있고, 경쟁자가 아무도 없어, 독점적이야,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매기기 나름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순간 우리 회의장이 조용해졌어. 아, 그래서 제가, 아우, 이거 내가 괜히 얘기했구나, 막 이랬는데, 나중에 관장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곽 대리, 아주 많이 성장했어. 오늘 그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마워, 이렇게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감사해가지고 회의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돼서 서로 이렇게 잘 마무리가 됐던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도 독서의 또 위력이었던 것 같아요. 지역복지팀에서 제가 이제 CBR 담당 이제 과장으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료가 너무 일천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사방을 뭐 이렇게 둘러봐도 비빌 언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관에 그때 자료실이 있었어요. 거기를 그냥 한 몇 년 동안, 2, 3년 동안 아주 들입다 팠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웬만한 이런 지역복지와 관련된 또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자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힘을 많이 얻었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있어서는 독서는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그런데 제가 그래도 늘 책을 놓지 않으려고 한 거는 우연한 기회가 있었어요. 시간이 나면 책을 읽느냐, 못 읽는 건가요? 영원히. 일부러 시간을 내서 읽어야 된다. 그래야 이거는 책을 읽을 수가 있다. 그리고 네가 사회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책을 더 열심히 읽어야 네가 성장을 하지. 학교까지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옆에서 그거 가르쳐주고 하는데, 이제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네가 스스로 그거를 성장해야 되는데 그 책만 한 건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책은 여유가 있고 취미삼아 읽지 말고 의무적으로 틈만 나면 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수불석권이라는 말이 늘 이렇게 마음속에서 있어요. 손수자, 그 다음에 안일불자, 석권은 이렇게 내려놓는다, 그 다음에 권자는 책권자예요. 그러니까 책을 내 손에서 해방시켜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책은 많이 못 읽었지만 그래도 마음만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자에 제가 이제 우리 복지관에서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